제가 지금도 필사를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필사를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4일에서 5일씩 11개월 동안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라클 모닝도 해보고 아침에 책도 읽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해봤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지는 못하더라고요. 여러가지를 도전해보고자 하는 그 시도는 너무 좋았지만 꾸준히 하지 못하고 단기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이 필사만큼은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하는 것은 제가 가진 생활 습관 중에 오랜 기간 이어오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필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건 없고요. 같은 목표, 필사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끼리 단체방을 만들어요. 그곳에 필사를 한 인증사진을 매일 올리는 건데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스터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 스터디에는 규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말을 제외한 주 5회 필사를 하고 한 달에 총 4번의 면책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주 4회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거겠죠? 면제 횟수를 초과한 사람에게는 초과 횟수당 1,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모든 스터디원에게 줘야 하는 규칙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 면제권을 2회 초과했다면 스터디원 각각에게 2,000원의 기프티콘을 선물해야겠죠?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벌칙이라는 걸 정하면서 스스로에게 이건 꼭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고 제가 해야 할 일의 1순위가 돼요. 하지 않았을 때 내일 하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라는 자기 합리화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부여된다는 거죠.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가지고 오는 효과는 참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꾸준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신문 구독을 하고 있어서 사설이나 칼럼을 주로 필사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나 소설을 해도 되고 그냥 마음에 드는 글이 있으면 그게 무엇이든 좋습니다. 필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1년 동안 필사를 해오면서 필사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오롯이 그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무언가 잡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집중하고 싶은 순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글쓰기 실력도 키우고 사고력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마음의 안정도 찾을 수 있는 필사하기 꼭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스스로에게 강제성을 부여해 본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꼭 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때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많이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주세요.